넬센돌이 TV의 날쌤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햄스터를 입양했습니다. 저는 어린아이지만 학대 같은 걸 안 합니다. 그 햄스터를 연구를 해서 학대 그런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학대를 안 합니다. 그래서 조그만 것도 아니고 진짜로 진심으로 스트레스 안 받게 해줬습니다. 그럼 한번 날쌤돌이를 보러 가시죠. 돌아! 네, 날쌘돌이 여기 왔어요. 저는 진짜로 학대를 하지 않습니다. 여기 은신처가 4개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밥그릇과 물이 있는데 밥을 제가 너무 많이 줘서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밥을 안 줬더니 진짜 거의 다 싹쓸이 갔어요. 여기 거의 다 싹쓸이 갔어요. 이렇게 많이 먹을 줄 몰랐는데 편식을 하는 줄 알아가지고 제 죄책감이 드네요. 그리고 왜 쳇바퀴는 두 개로 했느냐, 이게 한 개로 하면 문제점이 있어요. 날쌘돌이가 이거 배딩을 가져와서 쳇바퀴 안에서 자요. 그래가지고 쳇바퀴가 안 움직여요. 그래서 한 개를 더 사서 한 개는 배딩으로 자고 한 개는 쳇바퀴로 움직이게 해놨습니다. 우리 날쌘돌이는 지금 바로 여기 있습니다. 지금 자고 있어요. 그러니까 바로 조용히 하고 거북이 친구들한테 넘어가겠습니다. 고고고! 샌돌아 잘자. 문 닫아줄게. 네! 지금 우리 튼튼이 비실이에게 왔습니다. 한 명 소개를 부탁해드리겠습니다. 여기는 바로 튼튼 비실입니다. 왜 비실이라고 전 지었냐면 맨 처음에 밥을 안 먹었어요, 비실이가.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서 비실입니다. 여기 튼튼이는 진짜 밥을 많이 먹어요. 그냥 돼지입니다. 돼지. 제가 오늘 물갈이를 해서 물이 깨끗한데 여각이 2개, 히터기 1개, 욕지 1개, 돌 3개, 그리고 돌도 돈내야 됩니다. 그리고 온도기 1개 있습니다. 지금 48, 47, 48. 물 온도가 왜 이러죠? 100% 뜨겁게 했을 텐데요. 한번 만져보겠습니다. 왜 뜨겁게 안 돼 있죠? 검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. 네, 지금 여각기를 한 히터기를 확인해 봤는데 히터기가 스위치를 제대로 안 꽂았나 봐요. 그래서 물갈이를 해놓고 스위치를 제대로 꽂아내야 됩니다. UV 램프입니다. 얘들이 일광욕을 할 때 일광욕에 물이 필요하니까 UV 램프로. 수조는 큰 걸로 했습니다. 가로가 60, 세로가 40 정도로 했습니다. 왜냐면 어렸을 때는 작은 걸 사도 나중에 크면 큰 걸 사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냥 큰 걸 사는 게 낫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마루로 가보겠습니다. 고! 네, 마루로 왔습니다. 지금 제가 다이소에서 가져온 물건이 있는데 바로 따라랑 있습니다. 한 개밖에 안 보이죠? 근데 자세히 봐보면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. 이거는 다음 편 예교인데요. 여기에다가 이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터널을 연결해줘서 은신처를 만들어주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그냥 비상시로 여름에 대비해 놓은 겁니다. 여름에 이거는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상 날쌘돌이 돌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